카르타고의 대장군 한니발은 철저한 공부와 준비를 하고 기원전 219년 드디어 로마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다. 그는 로마의 속국인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지역에 있는 사군툼을 공격한다. 로마군이 동맹국을 구하려고 출동했으나 이를 격파한 한니발은 동으로 전진해 갈리아 지방을 지나 지금의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이른다. 당시 로마인들은 한니발의 군대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태리 남부 지방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깨뜨리고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작전을 한니발이 진행한다. 그는 5만 명의 병사와 37마리의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겨울산 알프스를 넘어서 육로로 이태리 북부에 도착한 것이다. 때가 기원전 218년이다. 알프스 융프라는 고도가 4000m가 넘는다. 길도 좁고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전문 등산인도 도전하기 힘든 산인데 한니발은 5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것이다. 적의 허를 찔러라. 손자의 말대로다. 알프스를 넘고 나니 산에서 얼어 죽거나 떨어져 죽은 병사들을 제외하고 겨우 2만 6천 명의 병사들만 남아 있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이태리 북동부의 갈리아 지역인 트레비아 전투에서 지금의 슬로베니아 지역 로마의 동맹국인 갈리아군에게 대승을 거둔 후 오히려 갈리아군을 자신의 부대에 흡수하여 병력이 5만 명으로 늘어났다. 알렉산더를 공부한 한니발은 로마 제국도 다민족 이민족의 도시국가 연합에 불과함으로 로마 주력군만 격파하면 로마의 연합체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한니발군은 보병 5만 명에 기병 1만 명에 불과했다. 로마 전역에서 동맹국까지 합한 로마군의 병력은 75만 명이었다. 그들은 드디어 칸나이 평야에서 격돌한다. 기원전 216년 이탈리아 중동부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이 대승한다. 로마의 집정관 바로가 이끄는 로마군 보병 8만 명과 기병 7천 명이 한니발의 보병 5만 명과 기병 1만 명과 격돌한 것이다. 직사각형의 전형적인 로마 중무장 보병 대형에 대응한 한니발은 기다란 일직선 대형으로 맞서다가 초기에 패배하면서 일직선 대형의 중앙부가 뒤로 물러가면서 그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로마군을 자연스레 포위하는 진영을 운용한다. 한니발군의 중앙은 약체인 갈리아군이 맡았고 좌우 끝단은 강력한 전투력의 정예 카르타고군이 맡았다. 로마군은 전진은 하고 있지만 전방의 갈리아군과 좌우로 배치되는 카르타고군의 포위된 형세가 돼버린다. 원래 사막지대의 유목민인 베두인 족의 후예들이라 말을 귀신같이 다루는 막강한 기동력의 카르타고 기병 1만 명이 로마의 기병 7천 명을 격퇴하고 로마군의 후방으로 달려오니 로마군은 사방이 포위된 형태가 된다. 로마군은 안에 갇혀서 움직이기도 불편한 형태가 된다. 카르타고군은 도간에 든 쥐인 로마군을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여 로마군은 전멸한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로마의 원로원 의원 80명도 전원 사망한다. 원로원 의원 정수가 240명이니 3분의 1이 이 전투에서 죽은 것이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 8만 명 전원이 전사하고 그 후 2년간의 전쟁에서 로마군은 총 10만 명이 전사한다. 한니발은 로마와 그 동맹국을 이간하려는 목적에서 전투에서 로마군은 무조건 모두 죽이고 전투에서 잡은 로마 동맹국군은 살려서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로마의 주력군이 칸나이에서 전멸하자 더 이상 로마를 지킬 로마 정예군도 없고 칸나이에서 로마까지의 가도가 뻥 뚫리게 된다. 한 번의 전쟁과 대승으로 한니발은 승기를 잡은 것이다. 직접 로마를 향해 전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한니발은 군대를 이태리 동부 해안을 따라 남으로 이동시킨다. 가는 곳마다 로마군과 그 동맹국들을 격퇴하면서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국들이 모두 로마를 배신하고 자신의 편에 붙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로마의 동맹국들은 로마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맹렬히 저항했다. 로마와 그 동맹국은 라틴계, 그리스계, 갈리아계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들을 로마에 충성하게 만든 것은 로마 시민권이었다. 로마는 한때 적이었던 이들을 정복한 후에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기존의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주었던 것이다. 즉 패전국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고 자신과 같은 백성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것이 관용이다. 동맹국들은 로마라는 큰 우산 밑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로마의 한때 적이었던 카르타고나 스페인 출신의 이민족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직을 차지하기도 했으니 이민족 동맹국들이 로마에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로마는 제국 초기의 적인 사비니족을 모두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고 노예도 10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했다. 1200년 역사에서 로마 제국은 어떤 이민족이라도 로마를 위해서 군인이나 교사로 일하면 모두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당장은 힘들어도 군인으로 열심히 일하면 자식들은 당당한 로마 시민이 된다는 희망으로 재능 있는 이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동참했다. 하지만 로마 제국 말기에는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로마 제국 후기에 시민권을 하도 남발해서 불황자 거지. 사기꾼 죄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족들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그 결속력도 약해지고 의미도 약해져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붕괴되었다.